이지의 각을 지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몬도관의 신한금융시장 곽상준입니다. 네. 네. 저희 어렸을 때 그 몬도관의 방송이 있었거든요. 뱀도 먹고 아~ 별거 다 먹고. 방송이 있었어요? 아니 추정 60분 같은 데서. 아~ 저기 있어요. 지금 저 그 외국 방송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네.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친구 있어. 그 네. 야생 그거 막 찾아서. 아, 베어 그릴스인가 그 친구. 네. 네. 그거 볼만하더라. 막 이렇게 뱀 뜯어 먹고 뭐 약간 거. 혐오스럽긴 한데. 네. 자, 그래서 그러진 마시자고요, 저희. 이게 몸이 약하면은 네. 이게 자꾸 찾게 찾게 되죠. 네, 안 그러면 몸이 바로바로 나빠지기 때문에 네. 운동에 이제 집착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아. 너무 약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있어요.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벌떡벌떡 올라오는 네.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네. 자, 그럼 우리 증시 각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근육 벌떡벌떡 세워주셔야죠. 예, 투자 근육. 예. 투자 근육은 근육이 세다고 잘 되진 않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투자 근육이 좋은 사람들, 유현진 같은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유현진 근육 없어요. 유현진요? 유현진은 이게 약간 유연한 거지. 유현진 유연하지. 근육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유현진은 네. 투수잖아요. 네. 강한 투수가 되려면 정신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정신력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별거인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한번 그냥 그렇죠 뭐 아~ 이런 성향 있잖아요. 아~ 유현진 보면 표정이 별로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맞아. 예, 페이스가 말려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 기복도 별로 없고. 감정이 없는 거지. 그래서 포수가 달라는 대로 쭉쭉 던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좋은 투수가 되지 않습니까? 기복이 별로 없지. 예, 유현진이 그죠? 예, 그래서 김광현 선수는 기복이 좀 있다고. 표정이 너무 네. 많이 바뀌어. 그러면 투수 옛날에 그 전설의 투수 박동희. 박동희도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던지는 투수였는데 감정의 기복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정프로 지금 네.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몰라. 야, 야구를 이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무심한 게 좋은 근육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심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그 저런 거 보지 마세요. 경제 신문 같은 거 요즘에. 그럼 팔게 돼요. 야, 그건 저가 봐도 이 상태면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아주 패닉 속에 빠지는 그런 타이틀들을 계속 걸어놓고 있어요. 곧 망할 것 같은. 네네.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는 게 2008년도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 정도로 패닉이 안 빠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차라리 내 심리의 근육이 약하다면 그 귀를 닫고 눈을 닫아라. 이게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귀 닫고 네. 닫으면 근육은 드나? 네? 귀를 닫고 눈을 닫으면 근육은 일단 드냐 이거예요. 큰 잘못된 선택은 덜할 수 있으니. 그렇죠. 아예 무시를 하고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예,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페이지 드라이브 각도기에 각만 보는 거지. 갑시다. 자, 오늘 네. 각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지금 또다시 대규모 이벤트가 된 통화 회의. 다가오는 통화 회의가 대규모 이벤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통화 회의 뭐예요? 다음 주에 이제 FOMC 통화 회의 있잖아요. 당연히 이번 달에는 금리 올릴 수 있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금리 내릴 수 있는? 네,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엔 안 내린다는 건 거의 다 오케이 합니다. 네. 예, 6월 달엔 안 내릴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 6월 달에 회의할 때 어떤 뉘앙스를 줄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금리를 7월 달에 내릴 것 같은 뉘앙스를 준다면 조금 더 랠리가 될 거예요. 네. 시장 위험자산 랠리가 되면서 쭉쭉 뻗어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7월 달은 아닐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면 시장은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죠. 네. 이번에 하는 얘기 중에 7월이라고 사람들이 대다수 생각하는데 네. 7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네, 시장은 이제 기대감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기대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하나가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뭐인지 또인지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7월 달에 금리 안 내릴 수도 있거든요. 뭐 한 9월 달에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7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하면 시장은 다 땡겨놨는데 그럼 충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제 증시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부양책. 중국의 강력한 부양책이 좀 일찍 개장을 했던 유럽까지는 파고가 밀어닥쳤으나 미국에서는 다 꺾였다. 네. 어제 미국이 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로 처음으로 내린 것 같아 보니까 아주 소폭 내린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 왜냐하면 계속 조금 이따 그 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역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다는 뉘앙스를 계속 미국 사람들이 주고 있어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꺾었는데 S&P 500은 0.03%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은 0.01% 하락, 다우는 네. 0.05% 하락으로 매우 소폭 하락을 했고요. 네. 러셀 2000은 0.32%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달러화 지수는 지금 96.71로 0.05%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유로 달러는 1.1328로 달러 대비로는 소폭 강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만큼 한국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 요즘 보시면 이 환율 흐름들하고 연동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요 정도 0.05% 정도 수준의 긍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달러엔은 108.52엔 이건 소폭 약세입니다. 워낙 강세로 갔기 때문에 엔화가 그렇고 그다음에 달러원은 1180원 깨졌습니다. 1179.20원으로 강세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한국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달러 위안의 강세가 원화 강세도 만들었다. 달러 위안은 6.9114였습니다. 6.9114. 어제 6.93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강세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중국의 부양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철도와 고속도로, 전기, 가스 공급 프로젝트에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채권을 찍어서 돈을 땡길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얘기죠. 지방정 네.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동안에 많이 했다가 문제가 많으니까 규제를 했었죠. 근데 네. 다시 또 풀어준다는 예,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카드를 막 꺼내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 패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일단 조카부터 꺼내고 보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 큰 카드를 막 꺼내고 있어요. 큰 카드군요, 이거는. 네, 큰 카드죠. 이 큰 카드를 막 꺼내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꺼내가지고 언제까지 꺼낼 거야? 막 이런 어제부터 계속 그런 걱정이 중국과 관련돼서는 좀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2.177까지 한 3bp 이상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격 약세 보여주었다가 현재는 2.145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2.145 이게 10년물이요? 네, 10년물. 그리고 이것도 그래도 0.8bp 정도 전일 대비는 오른 겁니다. 그다음 미국 2년물은 2bp 올라서 1.922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은 갈 만큼 간 거. 피크아웃 했다. 예, 예. 분명히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부로 채권 교육 3시간 받고 나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훨씬 머리에 쏙쏙 박히지. 아유, 제가 이거 저 지수 소개해 드리려다 만 거예요, 그냥. 네. 네? 네, 네. 그 사람 배워야 된다니까. 네. 배워야 돼. 네. 아는 게 힘이다. 그때 표정이 훨씬 편하네. 왜냐면 국채 금리 이런 게 할 때는 약간 멀뚱 먹고 딴짓하고 그랬거든. 네, 쇼미더머니 채권편 꼭 네. 들어두셔야 됩니다. 아, 아주 좋았어요. 네. 제가 이제 제 랠리 채권 랠리 뭐 채권에서 달려 뭐 이런 거 다 이해되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그렇죠. 네, 네. 조금 전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두 사람 상대로 내가 이제 그 시험 문제 만들어서 시험 치면 여기가 더 이길 것 같은데. 아유. 최근에 배웠으니까. 아, 거기서 그래서 하나 빼먹은 게 있던데 네. 장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래 채권 시장이 장래는 있어요. 장래는 뭐야? 장래 채권. 주로 네. 이제 업자들 간의 거래를 장외 채권 거래라고 하거든요. 기관과 기관들이 장 그건 네. 장외 장외 그걸 장외예요. 네. 장외 시장 월등히커요 한국 시장은 네. 형 아우 뭐 이런 관계로 채권을 주고 받아요. 100개 200개씩 그러니까 100억 200억씩 그렇게 하는데 장내 채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장내 채권이 있어요. HTS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HTS로 주식 하듯이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채권 ETF 있는 게 아니고. 네, 채권 알채권 있습니다. 그걸 그냥 채권이기 때문에 그냥 채권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희가 알채권이라고 불러요. 알채권. 진짜 채권. 그거를 내가 주식사 네. 사고 팔듯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HTS 네. 중에 보면 쭉 위에 그
탭들이 있는데. 탭지 있잖아. 거기는 채권이라고 써 있어. 예, 채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 뚝뚝뚝뚝 종목들 나와. 근데 막 살 수 있어. 금액 단위가 막 아니요, 아니요. 채권은 최당 만 원이잖아요. 네. 그 만 원짜리가 비싼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한 만천 원에 거래되는 것도 있고. 아, 그래요? 어, 뭐 할인채 같은 경우는 뭐 9,800원 이렇게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몇십만 원씩 사도 되는 한 개씩도 돼요. 아, 몇십만 그래요? 원씩도 되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작아요. 장래 채권 시장 매우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네. 근데 이제 그 네. 거래량이 없어도 그 회사들에서 또 이 그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네. 그 증권회사에서 주고 뭐 이러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아,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는 놈들이 거래가 많이 돼요. D사 뭐 이런 게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 회사채? 회사채도 있고요. 회사채. 국채도 있고요. 지방채도 있고 온갖 채는 다 있어요. 아.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래가 안 될 뿐이에요. 아, 그래요? 리스트는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돼. 예. 거래가 되는 건 조금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 네. 그거를 빼먹으신 것 같아서. 아직은 네. 곽동희 부장이 채권에 더 낫네. 아씨 뭐하나. 3시간 가끔 되질 않아. 아 이거 왜 안 알려줬어 나한테. 아니 그걸 워낙 그분들은 이제 큰 캐파로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저야 뭐 이제 리테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그래도 말씀드린 거고. 주식합시다. 네. 네. 자 주식 쌉니다 지금. 네. WTI는 52.84. 로 장 종료는 53.27로 끝나서 0.01 올랐다가 네? 다시 슬그머니 내려 있어요.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고 금값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0.80 제가 이거 금 티커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자꾸 까먹었는데 빨리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올라가지고 금 1배는 골드란 이름의 GLD라고 있어요. 미국 ETF 중에 이건 네. 1배 그냥 금값을 추정합니다. 2배로 움직이는 거는 DGP라고 있습니다. 아, 더블. 예, 네, 더블. 더블 움직입니다. 이것도 네. 비슷하게 가고요. 3배로 움직이는 것은 그 JNUG라는 티커로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J는 뭐예요? 뭐 이렇게 길어요. 다 저한테 그걸 외우라고 요청하지 마시고요. JNUG. 정이 아니고 JNUG예요. JNUG. 이건 3배. 3배는 그 비용이 좀 있는데 이번에만 뭐 폭등은 했다. 한 20% 정도 올라갔더라. 네, 뭐 그렇습니다. 20% 네. 올랐다는 건 금값이 뭐 한 5%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네, 3배니까. 지금 1280에서 1430이니까요. 네, 그래서 금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구리값은 0.46% 올랐고 상하이가 어제 폭등을 했습니다. 2.58%. 상하이? 네, 상하이 엄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큰 카드라고 보양책. 네, 큰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큰 카드였어요. 그리고 보베스파는 1.5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텍은 0.6%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29% 상승,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0.29% 하락, 네. 유니버스 디스플레이 0.6 하락, 애플 1.16 상승, 페이스북 1.88 상승 이렇게 마감되었고요. 유럽은 독일은 0.9%나 올랐고 프랑스는 0.48, 영국은 0.31, 유로스탁 50은 0.43%에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합의나 이런 그다음 부양책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들에서 다 깎아먹었죠. 미국 시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올해 초 합의했던 협상 조건들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정확한 내용을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네?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데 약간 내정 간섭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국이 그냥 판을 뒤엎었다. 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이게 하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국 관영 매체 그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뭐라고 했냐면 무역 전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정책을 완화할 징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이 때때로 보내는 유화적 신호에 대한 믿음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가끔 거죠. 트럼프가 꼬시는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저거 믿을 관심 없다? 수가 없다. 예, 네, 그렇죠. 네, 이게 상황이 지금 서로 안 좋아요. 지금 분명히. 그다음에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 무역 갈등 문제가 타결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제기한 모든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레리 커틀러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 경제가 올해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리 커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아, 이 아저씨도
백악관 가니까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어. 어? 많이 변했어.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원래. 어, 저는 잘 모르는데 부들부들 하는 사람이었나 보죠. 네. 자,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네. 어, 그 연준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미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말도 안 되는 양적 긴축을 실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이 긴축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연준을.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어, 저렇게 연준 계속 때리면 연준 열받아 가지고 어? 금리 절대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몇몇 전문가들은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금리 내릴 걸 다 세팅을 해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 학교 다닐 때 아 이제 공부 좀 해야지 그리고 책상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공부 안 해 임마 딱 그러면 에이씨 그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네. 네. 공감이 안 되나 봐. 아 우리 김프로님 공부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모범생으로 저 전화 제 입에서나 나올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두분 네. 정말 비슷해요. 뚜껑 열면. 네, 그리고 미국 그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성장률이 1.8% 나왔는데 예상치 2.0%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근원 생산 물가지수는 성장률이 0.2% 나와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이런 정도로 어제 시장 미국 시장은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소는 0.59% 올랐고 코스닥은 1.06%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중국 시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후에 순매수하는 흐름으로 좀 변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중국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오늘 미국 전했는데 또 갈까냐는 건데 어쨌든 카드를 굉장히 크게 뽑아가지고 네. 중국은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앞으로도 계속 필 거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또 꺾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한번 죽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발표할 때는 괜찮지만 중국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이유가 워낙 수출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이 막힌다면 과연 주가를 잘 뽑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6월 4일 조금 빠지고 우리나라가 6월 달 들어서 하루도 안 빠졌어요. 다 네. 올랐어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시카고 연설 이후에 5월 말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급변동했죠. 네. 왜냐하면 1월 4일 날 그 효과가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1월 네. 4일 날 인내심이란 단어를 쓰면서 한 두 달 동안 랠리를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딱 거의 보면 2000포인트간에서 나온 얘기라서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팔 사람은 대부분 팔아버린 그런 상황이고 네.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약간 에너지 소진이 좀 된 상황이라고 미국은 특별히 미국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아직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를 여지는 많죠. 오른 게 없잖아요. 연간 5% 올라요. 연간. 아니데 곽 부장 그 네. 아는 그 주식 좀 잘하는 분들 요즘 만나면은 계좌 수익률 뭐 연간 최고다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작년 고점 넘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아, 있죠. 열받게 하죠. 네. 네. 약을 올려요. 아 그런데 네. 기여를 못 하셨나? 그렇게 나 기여한 거. 아 기여하죠. 기여는 네. 저도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왜 열받아? 그게 이제 승부사 기질이 있는 애들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열받았나 봐. 애들이라고 표현하잖아. 그 좋았으면 분들이라고 했을 때 집중 투자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번에 집중 투자를 잘하는 이거 된다라고 생각하고 집중 투자를 잘하는 친구들이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되는 놈들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쭉 깔려놓은 모든 업종으로 쭉 깔려놓은 사람들은 재미가 별로 없었고 집중 되는 업종에 집중했던 사람은 너무나 신나는 그 말씀 왜냐면 내가 어제 여의도 그 강의 있었잖아. 네. 여의도 강의 있었는데 그 어제는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가 나오셨거든. 내가 항상 한 30분 전에 가서 이제
이제 한 10주 만나니까 다 알아. 네. 아, 저분. 근데 이렇게 제가 얼 딱 보면 아, 저분은 주식을 하는 분, 안 하는 분, 많이 하는 분, 작게 하는 분, 그게 딱 표가 나잖아요.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주식 좀 많이 하는 분들하고 내가 어제 얘기를 했거든. 어때요? 그랬더니 내 양쪽에 계셨어. 이렇게. 네. 왼쪽, 오른쪽에 계셨는데 한 분이 그런 분이더라고. 아, 지금 표정 관리하는 분이고 한 분은 확 쉬고 계시는 거야. 아, 지금 극단적이죠. 진짜 양극화예요. 진짜 양극화죠. 주식시장 정말 양극화죠. 네, 네네. 그래서 네. 아, 저게 왜 저런 디퍼런스가 생길까?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해봤는데 네네. 역시 아까 근력 얘기했지만 공부해야 된다. 공부. 그리고 펀더멘탈이 강해야 돼. 예. 버틸 수. 작년에 펀더멘탈 약한서 작년 10월에 다 팔았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리고 과도하게 신용 쓴 사람들은 팔려고 판 게 아니라 팔려버린 거지. 네, 팔려버렸죠. 팔림을 당해버린 거지. 네, 네. 그런 거.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견디고 나온 사람들이 아, 네. 세상이 치열한 거야. 구조조정할 때도 보면 은행 이름 막 해서 눈물 머금고 아, 그래 후배들아 잘 있어라. 그러고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성과 없지 않지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 네. 실제로. 항상 그 골이 높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경제신문 보지 말라고까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몇몇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아니 왜 불안해하시냐 하면 이제 폭락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바닥에서 그런 심리가 오긴 네, 하죠. 네, 네. 근데 폭락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러죠. 폭락하기 전에 거의 언제나 거의 항상 있는 전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폭등이 있어야 돼요. 폭등이 있어야 폭락이 옵니다. 폭등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지 않지만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죠. 지금 2008년도 수준의 그 주가예요. 물론 업종별로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수익 대비해서 네, 네. 업종 2008년도면 그분은 이제 2008년 경험을 못해서 저한테 막 울더라고요. 근데 2008년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아침에 깨기가 무서웠던 시점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덜덜 떨리는 거예요. 덜덜 떨리고 아 이제 모든 게 망했구나. 자본주의의 끝이 이렇게 오는 건가. 아, 이 정도 진짜로. 네네. 예, 뭐냐면 그때 뭐라 하냐면 1929년 이후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온 두 번째 대공황이 이제 그러니까 100년 사이클 짜리가 온다 온 거다. 이렇게까지 온 거다 온 거 왔어요. 그렇죠, 왔죠. 왔지. 온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2019년은 대응을 잘못해서 완전히 그게 45년까지 장기 침체로 간 거고 이번에는 대응을 막 돈을 쏟아 부으니까 반등을 겨우 한 거고. 근데 그때 수준의 공황이었어요. 공황이 온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거기서 얼마나 더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못 견디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그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빨 꽉 물라 힘들면 그냥 이빨 물어라 그냥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근력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게 가고 있지만. 네. 네, 네. 근력 키우는데 또 우리 곽상준 그러니까 부지점장이. 그러니까 곽상준 부지점장이 마우스피스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 있는 분들 입가 꽉 내면 그것도 임플란트 다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충격 완화제 같은 거. 오늘 김프로님 저 유튜브 안 하니까 상태 좋은데요.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김프로는 역시 목소리로만 들어야 되네. 너무 아쉽니다. 아, 오늘 유튜브가 안 나가요? 아, 예, 오늘 유튜브 없이 네. 오디오로만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화면이 안 나가니까 생각이 좀 사유가 좀 자유로워지는구만. 아, 화면 네. 의심을 좀 많이 하셨군요. 어? 그동안 네? 녹화 하고 있대요. 녹화를. 아, 이게 웃고 즐길 일이 아니야. 이거. 네. 이 PD 이거 웃고 즐길 네. 일이 아닙니다. 아, 이건 뭐 저희가 따로 또 이제 네. 저희끼리 할 얘기니까. 하여튼 여튼 오늘 네. 우리 곽상규 부지점장님 고맙고요. 네. 또 내일도 저희를 잘 좀 지켜주세요. 네. 힘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방송이 이 방송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 네. 네. 뭐 매일 이런 돌발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돌발 사고가 나면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항상 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 더 체크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불편 느끼실 만한 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고용을 좀 더 해야겠습니다. 네. 지원 좀 해주세요. 절대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내일 아침에 역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